맛있겠다. 오늘은 30일 아침입니다. 우리 집에서 먹는 마지막 아침 식사예요. 지금 새해를 보내기 위해서 러시아 가족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체감 기온은 마이너스 18도고요. 네, 흐린 날씨예요. 네,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준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어. 정말 40분을 중... 걸어서 마침내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 걸어서 마트에 갈수 있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러시아 사람들. During summer, this kiosk, they sell. 네, 저희는 지금 공항 가는 길에 있는 메트로라는 대형 마트 앞에 있고요. 거기 앞에 푸드트럭이고요. 지금 이 나무 의자에다 누웠는데 여기다가 지금 앉으려고 지금 방석을 깔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영하 18도인 날이거든요. 어떻게 바깥에서 먹을 수가 있죠? 놀라워요, 놀라워. 정말 대단해요. 일단 차를 타왔고요. 그 다음에 엄청 큰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바베큐를 이게 도시 안에서는 이걸 못 한대요. 이렇게 장작구이로 하는 거를 딴 데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배달도 못 하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데 아주 인기가 많대요. 네, 드디어 기다린 BBQ가 나왔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Careful. Uh-huh. Oh! Yes, yes, it's hard, but you will make it. Uh-huh.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40분 걸어서 집에 갑니다. 눈길을 받아서 이제 40분을 걸어요. 네, 열심히 들고 갑니다. They just cracked it and eat it like a snack. So they didn't. Actually, we didn't celebrate. Well, what's the name? 깍자붓 에다 Continuum. Continuum. Not in the glass. Why not? Because they can open it? No, because it's it lasts longer. 알았어. So. Okay. So usually we buy in the cans like this. Mm-hmm. In those. So 1,000 rubles is it might be real. So, New Year, she work until 11. Usually she works until 10. Wow. I will show you. Okay, there's a VR. Yes. And cinema. Yes. 러시아 친구가 만든 라면을 먹습니다.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